카페 라디오 버스킹 주인공은 천상의 화음 크로스오버계 아이돌 포르테디 과트로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오늘 방청객분들을 위해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트레로 할까요? 아니요, 포르테디로. 아니요, 포르테디로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르테디 과트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떤 공식 그 소개 인사가 있는 거예요? 뭐 사실 네. 뭐 일부러 막 만든 건 아닌데요. 아, 네. 그 경연 당시에 뭐라도 하세요라고 작가님들께서 항상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포르테디 꽈트로 4면 그냥 손가락으로 4 하자. 아. 지금까지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예. 네. 아, 투박하고 좋잖아요, 그죠? 아니 그냥 되게 심플하고 뭐 너무 군더더기 없고 네. 네. 기억하기 쉽고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5505님께서 포디콰 초대 감사합니다. 정현님이 잘생겨서 기다리는 시간이 즐겁네요. 제가 일부러 읽어드린 거 아닙니다. 네, 올려주시는 거예요. 김창수씨가 지금부터 30분간 보라보는 시간이요. 부장님한테 허락 맡았어요. 옆뒤 멋쟁이. 야, 부장님한테 허락도 맡고 지금 보라를 보고 계신데요. 네. 4947님은 오늘 지인 아이들 수능 선물로 줄 찹쌀떡 80개 만들고 주방은 폭탄인데 밀어두고 본방사수 중입니다. 포디콰 세 분의 포닥포닥 형제 케미 기대할게요. 라이브는 더더더. 2725님 거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LP카페에 포디콰가 나온다고 해서 들으면서 졸업작품 만들고 있어요. 이번 주 졸업작품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벌써 졸업이라니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고 발표할 생각이 너무 떨리네요. 태진님 응원 받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태진씨 졸업작품 화이팅 하시고 졸업 잘하셔서 뭐 좋은 곳으로 또 취직하시고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졸업작품이면 아마 뭐 미술 쪽이나 이쪽에도 좀 왠지 좀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같은데. 네. 어우. 제 옆에 지금 별이 씨, 태진 씨, 현수 씨가 앉아 있는데 별이 씨는 이름이 참 예쁘고 독특합니다. 누가 지어 주셨어요? 네. 네, 저희 부모님께서 지어 주셨고요. 네, 그렇죠. 보통 그렇죠? 네. 우리말로 이제 중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 순 우리말이구나. 네, 맞습니다. 너무 예뻐요. 원래 근데 안 그래도 처음 나올 때부터 궁금하신 분들 또 청취자분들은 왜 세 분만 인사하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원래 네 분이시잖아요. 고은정 씨가 있는데 오늘 뭐 어떻게 된 거죠? 좀 뭐 일정상 함께 참여하지 못했는데 바쁘셔서 저희는 네. 그럼에도 뭐 꽈트로에서 뜨레로 나도 꼭 와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네. 아시는 분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포르테디 과트로는 팬텀싱어 네, 시즌 1에서 우승을 하셨어요. 벌써 그게 벌써 한 5, 6년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맞아요. 벌써 5년 넘었죠. 와, 정말 그 크로스오버 장르의 새 시대를 연 개척자분들이신데 그때 기분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얼마 전에 그 저희 매니저 친구가 네. 이제 그때 당시에 딱 호명되는 그 당시에 영상을 그냥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옥방에. 별이의 표정을 보면서 이게 과연 진짜 슬픈 건지 울기 직전인 건지 아니면 뭐 웃음을 참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알 수 없는 표정이에요. 네. 그 당시에 한번 그 소감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별이 씨 어떻게 된 거예요? 이대로 가면 우승할 것 같은데 그게 뭔가 기분이 좋으면서도 기대도 되는데 동시에 뭔가 그 오디션 프로가 굉장히 고되거든요, 사실. 아, 너무 고될 것 같아요. 여정이 굉장히 네. 고된데 뭔가 그런 그 알 수 없는 기분들이 한 번에 싹 몰아치면서 이제 좋으면서 슬펐어요. 아, 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왠지 좀 알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뭐 참여해 보진 못했지만 뭐 다 정말 많은 감정들이 그 안에 있어서 그게 어떻게 표현이 잘 안 됐던 것 같네요. 당시 우승할 줄 알았어요, 뭐 다들? 뭐. 사실 우승할 줄 알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솔직히 말씀하세요. 저희 우승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래요. 이런 거 좋아요. 왜냐면 1차전 때 했는데 반응이 남달랐고 네. 그래서 우리는 한 50분 먹고 가겠다. 야. 그래서 우승할 줄 알았잖아요. 우승할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기는 난 좀 그렇고 우승할 가능성이 되게 컸었어요. 아,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아니 뭐 그냥 가능성이 컸다. 그래서 저희는 2차전 때 사실 욕심 안 부리고 한국 가곡을 했어요. 예, 뭐 외국 노래 중심으로 하다가 네 그렇죠. 예, 감점 요소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자신감이 프라이드. 있었네. 그렇죠. 프라이드가 있었죠. 가능성이 워낙에 높으니까 50%는 이제 먹고 갔으니까. 우승 상금이 1억 원이었습니다. 아, 네. 네, 넷이 나눠가지고. 나누기 넷이 나눠야 돼요, 또 우리는. 아, 그것도 네. 정말 딱 정말 네 분이서 딱 이렇게 나누셨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세금도 나가고. 네, 뭐. 세금 제하고 나면 사실 이거 얼마 안 되는데. 네, 네. 세금 별로 안 지했어, 우리는 이거. 아, 그래요? 무슨 선수 씨가 굉장히 항상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가계부를 막 꺾고 쓰고는 원래 이렇게 팀이 있으면 하나씩 맡고 있는 그 포지션이 있어요. 네. 선수 씨가 좀 그런 걸 꼼꼼함을 담당하는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뭐 아니래요. 아니 실물이 생각보다 훨씬 잘생기셨다. 뭐 네? 잘생기셨어요. 아니야. 갑자기요? 갑자기 잘생. 아니 제 칭찬 해주셔가지고. 아 네네. 감사합니다. 처음 들어요. 네. 아니 우승하고 나서의 주변 반응이 이제 사실은 궁금한데 부모님이 뭐 워낙에 좋아하셨었겠죠. 네. 뭐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부모님께서는 워낙 너무 좋아해 주셨고 그리고 또 일단 이게 새로운 낙이 되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뭔가 음악회도 오고 뭐 온라인으로도 챙겨 들으시고 이러면서 근데 그게 조금 지나치면 이제 모든 것에 이제 참견을 이제 하기 시작하시고 의견을 내시고 그게 다 관심이죠. 네. 사랑이죠. 뭐. 그게 싫다는 거야 지금 사랑을? 그게 사랑이라고. 사랑이 지금 싫다고 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아니 나 전혀 싫다고 안 했어요. 현수 씨가 계속 태진 씨 얘기를 콕콕 찝어내고 있어요. 어떠세요? 별이 씨는? 좋았죠. 아 그 정도로 끝냈다고요? 너무 좋았고 뭐 부모님도 너무 좋아해 주시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뭐 축하 많이 받고 뭐 그렇죠 뭐 그렇죠. 아니 그러면 언제 내가 인기가 있구나라는 걸 실감하게 됐을 때 뭐 하나의 에피소드 정도만 얘기해 주신다면 와 처음 공연장 간 게 우리 천안 네. 천안 예술의 전당 공연 처음 갔는데 네. 저는 그때까지 이렇게 사랑을 받은 줄 몰랐어요. 아 진짜로 그럴 수 있죠. 와 그렇게 많으신 분들이 금방 매진이 돼서 그때 벌써 6년 됐잖아요. 그렇죠. 그냥 정말 엄청 밀렸어요. 그 많은 관객분들한테 이게 뭐지 왜 이러지? 그때 찍은 사진들도 있어요. 네, 그게 참 기억에 남는 공연이죠. 지금이랑 제일 달라진 건 뭐예요? 외모라고 하시네요. 네. 아 외모. 외모가 왜, 어떻게 왜, 뭐? 왜 뭐? 멋져져. 왜 뭐?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딱 보시면서 이제 포르테 디 콰트로 한번 찾아봐야지 그러면서 딱 찾으신 다음에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보시면 서로 누구지? 이러면서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또 그때 참여했을 때랑 지금은 또 분위기라는 것 자체가 많이 변할 수밖에 없죠. 네.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의 라이브를 청해 들어야죠. 저도 사실은 이제 가까이서 처음 듣는 건데 정말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세 분은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기대 많이 되시죠? 아 이렇게 또 아마 큰 대극장에서 주로 공연을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 포르테 디 콰트로 세 분도 이렇게 또 가까이서 소극장의 분위기는 또 이렇게 사뭇 또 정겹고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까이서 직관하실 수 있는 이 기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곡으로 제가 곡 소개를 해드릴게요. 비처럼 음악처럼을 준비해 주셨어요. 아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자 우리 기대가 되는 만큼 큰 박수로 이분들의 비처럼 음악처럼을 청해 드릴까요?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난 오늘도 이 비를 맞으며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들을 흐르는 비처럼 너무 이렇게 비가 왔어요. 이렇게 비가 왔어요. 오늘도 이 비를 맞으며 하루를 그냥 보내요. 오 아름다운 음악 같은 우리의 흐르는 비처럼 너무 아프기 때문이죠. 난 오늘도 이 비를 맞으며 비처럼 음악처럼 포르테 디 콰트로였습니다. 와. 아 저도 모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손을 모으고 봤네요. 네. 이 곡을 또 선곡한 이유가 있죠. 아 어떤 이유죠? 네? 난 오늘도 nothing better. 이 비를 맞으면 nothing better. 뭐야? 어 잘 이어지지 않아요? 어 진짜 그러네요 진짜. 처음 가사가 뭐였지?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현수 씨가 재간동이시네. 음악이 흐르면 nothing bad. 나중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들으면서 느낀 게 아 이 세상에 참 목소리만한 악기는 없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막 비단에 이렇게 막 휩싸인 듯한 느낌을 받게 되네요. 아 참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메시지를 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씩 또 읽어주실래요? 제가 뭐 첫 번째 거 읽어드릴게요. 이영희 씨가 SBS 지붕 뚫겠어요. 와우, 선곡 미쳤다 하셨고, 네, 정혜영님께서 포디카 반가워요. 저는 별이라는 이름 듣고 여성분인가 했는데 남성분이네요. 네, 제가 남자입니다. 제가 팬텀싱어를 본 적이 없어서 쏘쏘리. 오늘 처음 듣는 포디카의 음악이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써주신 게 별이 벼 별이고 받침이 없이 네. 벼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네. 별이. 이은주님께서는 그 자리로 순간 이동해서 직관하고픈 마음입니다. 날씨하고 딱 어울리는 선곡까지 스며든다 스며들어. 그래서 아, 저희도 이 방청을 이렇게 함께해서 라디오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한 거는 없잖아요. 네, 저희끼리 뭐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또 아담한 무대와 네. 객석에서 또 여러분 만난 거는 또 여러분 있는 일이 아니죠? 괜찮으세요? 아, 예, 괜찮아요. 한혜리님, 방금 가사 듣고 생각난 건데 지워버렸어요. 포디카님들은 지금 누구 생각하면서 이 노래 부르셨어요? 어, 궁금하다 이런 거. 노래 부를 때 무슨 생각하는지 사실 되게 궁금하다. 저는 엄마요. 네. 현수 씨는 엄마, 태진 씨는? 저는 사실 비만 생각했어요. 오늘 살짝 비 왔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요새 좀 많이 추웠는데 네. 오히려 그쪽에 많이 날씨를 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빛처럼 음악처럼이니까 또. 저는 이제 훈정이 형 생각이 많이 났어요. 아니, 그 안 오니까 이게 네 명이 불렀던 건데 한 명이 안 오니까. 아, 저도 지금 순간적으로 그걸 잊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한 파트가 더 있는 거였는데도 와 이렇게 또 꽉 채워졌으면 그럼 훈정 씨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와 훈정이 난리 나는 거죠. 네. 훈정이 오면 어련하시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네 명에서 세 명 됐다고 해서 세 명에서 다시 네 명 됐다고 해서 더 편한 건 아니잖아요. 오늘 자, 느꼈는데 편한 것 같기도. 아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이따가 싸우시고 바로 두 번째 라이브를 들어야 될 네. 시간이 네, 시간이 없답니다. 자, 두 번째 라이브는 어떤 곡인지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계시고요. 자, 어떤 곡일까요, 여러분? 바로 향수입니다. 아, 너무 좋을 것 같죠? 자, 아, 진짜 저 아까 한 분이 빠지셨다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진짜 완전체가 되면 더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어우 신기하네요. 자, 준비되셨으면 다시 한번 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포르테 디 과트로가 부르는 향수. 넓은 돌동 저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시계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이곳이 자막 꿈엔 들리질리야 진화로에 제바시 가지며 빈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보이시는 곳 이곳이 차마 꿈엔 들이지 흙에서 자란 내 마음 가란 하늘빛
빛이 그리워 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 빛이 그리워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 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에 늘이 진리야. 정엽의 LP 카페. 저희가 LP 카페 오늘 라디오 버스킹 포르테 디 콰트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 너무 멋졌죠. 와, 다들 뭐 이렇게 찍으시면서도 그 막 전율이 느끼는 듯한 방청객의 그 표정들이 다 면면들이 다 읽혔습니다. 박윤아 씨가 포디콰의 향수는 그리운 풍경들을 자꾸 떠오르게 해요. 오래된 마당, 아담한 뒷산, 꼬맹이 친구들 모두 그립네요. 어떤 그 향수를 들으시면서 향수에 젖으셨어요. 그렇죠? 서복영 씨는 눈 감고 들으니 들판이 보이고 향긋한 꽃들이 핀 동산에 와 있는 기분이에요. 코끝에서 꽃향기가 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네요. 라디오 들으며 저도 모르게 두 팔을 들어 흔들고 있어요. 마지막은 근데 막 이렇게 되지 않나요? 아, 근데 저희 소개를 해주셨을 때 뭔가 크로스오버의 개척자 막 이렇게 네. 뭐 감사한 칭찬을 해주셨는데 맞잖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향수라는 곡이 저희 국내 첫 번째 크로스오버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구나. 네, 테너 박인수 선생님과 또 이동원 님께서 함께 저희 선생님의 선생님이죠. 네. 아 그러시구나. 근데 또 그렇게 콜라보를 처음 하면서 근데 또 그만큼 사랑을 받았던 곡인데 그런데 그때도 사실 박인수 선생님 핍박을 엄청나게 받으셨어요. 맞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네. 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분들이 너무 감사할다는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알고 넘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네네. 아 그런 얘기가 또 있었는지 또 그런 의미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또 오늘 또 이분들이 포디카 여러분들이 해주시니까 더 의미가 깊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장세정 씨가 노래도 명곡 세 분의 목소리도 명품 거기에 화음은 특특특 명품 천상의 하모니 포디콰는 사랑입니다. 오늘 너무 일찍 퇴근해서 보라로 볼 수 있음에 너무 행복하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자 요즘에 LP카페 SNS 팔로우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인별그램 정협의 LP카페 팔로우하고 게스트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 고민, 사연 등 채택되시면 선물 드리는데요. 오늘도 포디카에게 온 질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우리 차례로 돌아가면서 별이 씨부터 돌아가면서 한번 질문도 읽어주시고 답도 좀 해주시겠어요? 자, 요거 저거 제가 드릴게요. 네. 김경현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손태진님께서 정엽님의 Nothing Better를 부르신 적이 있는데 옆디님과 태진님 두 분의 깜짝 듀엔 라이브 한 소절 선물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아니 태진 씨한테만 듣고 싶은데 이게 사실 그거는 제가 불렀을 때는 제가 또 저음 가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낮춰서 했거든요. 근데 저음으로 부르는 Nothing Better 사실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잠시만 형 이거 저는 여기서 너무 많이 해서 아 그래요? 제가 이제 꿈처럼 내가 한잔지 Nothing Better 찾을 동안 네. 태진 씨 성대모사 아주 짧게만 해주시면 돼요. 이제 꿈처럼 내 마음은 끝 지금 현수 씨가 태진 씨 성대모사 하시는 거예요? 그 길어 해드릴게요. 이제 꿈처럼 아 죄송합니다. 이제 숨처럼 내 곁에 항상 쉬며 그렇게 있어주면 이것도 높냐?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than you. 아 뭔가 비단결의 Nothing Better로 재탄생이 됐네요. 또 거기다 현수 씨가 또 즉흥해서 즉흥적으로 또 화음까지 넣어주셨어요. 네. 자 다음 질문 또 바로 읽어주시겠어요? 네. 김경현님께서 추가로 목격담에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 태진님 부산 공연 오셨을 때 차이나타운에서 만두집에서 만두를 사셨는데 타 아티스트 분께도 드리려고 한참을 기다려서 포장해 가시더라고요. 그때 선물로 사간 만두가 어떤 만두였는지 어떤 만두가 맛있었는지 만두 어디 갔어? 만두 어디 있어? 그 당시가 아니었어요. 여기 부산 차이나타운 되게 유명한 그 만두집이죠. 있어요. 네, 저도 네.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 그 벽에 붙어 있는 거 이거? 네? 벽에 붙어 있는 거 그거. 뭐가 붙어 있어요? 아, 그건 서울 인천이다 그거는. 아, 그래요? 아, 여기 제가 뭐 네.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신땡땡이라는 네. 곳인데 그 정도는 괜찮죠. 거기서 네. 정답 보이셨는데 제가 그때 그 부산역에서 그 생일 전광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부산역에 갈 겸 해서 뭐 간단한 거 하나라도 먹을까 했는데 저는 항상 근처에 가장 맛집을 찾거든요. 리뷰 많은데 그래서 거기에 마침 줄이 길지 않아서 딱 그래서 어떤 만두였어요? 종류별로 그치? 다 먹었어요. 아, 다 먹어. 사실 그때 아, 먹을 줄 아시는 분이네. 가사야죠. 네. 네, 근데 저는 심지어 부산에 갔다가 네. 태진 씨 그걸 봤어요. 광고판을. 그래서 연락이 하나 오더라고요. 진짜 우연히.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이러면서 어땠어요? 태진 씨 전광판 보고. 그 생일 축하 전광판이었는데 네. 굉장히 생일을 축하했어요, 제가. 뭐 그래도 부러웠지 않았어요? 아니, 뭐 그런 걸 부러 동생이 있으면 좋은 거죠. 현수 씨도 뭐 하니까. 그렇죠? 저도 옛날에 한 두세 번 걸려 봤어요. 그러니까. 이럴 게 없다. 그 중에서 어떤 만두가 제일 맛있었어요? 아, 저는 이게 테이크아웃을 그러니까 포장을 하기에는 다른 만두는 다 괜찮은데 거기에서 꼭 먹어야 되는 거는 튀김인 것 같아요. 아, 이게 가지고 오니까 만두? 조금 다 드셔보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다 이제 공감. 아 그러셨어요. 드셔보셨대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마녀라는 분이 질문 주셨습니다. 포르테디 과트로 1집에 러브 발라드가 수록되어 있는데 원곡자 정영님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떠셨나요? 그리고 다 같이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당연히 들어봤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또 한 소절 찬스를 여기서 들을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또 기분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주 뭐 짧게만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늘 내 곁에만 그렇게 있어줘요. 처음 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보다 더 그대를 아낄게요. 눈물도 없을 만큼 상처도 지울 만큼 셀 수도 없을 만큼. 와. 네. 아, 아까 여기 저희 멤버들한테 자랑해야겠어요. 네, 아유. 와.
이게 하다 보니까 계속 다 하고 싶게. 아까 여기까지 하자 그러니까 계속 하면 못하다는 거예요. 저도 눈치 봤어요. 전에 아, 더 들려지고 싶으신 마음에. 아 이렇게 벌써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 갑니다. 이렇게 빨리 가요? 이제 막 얘기를 조금 시작한 것 같은데 네. 벌써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데. 아... 자 2022년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수 씨 뮤지컬 한다고요? 아 예, 뮤지컬 삼총사와 클린트를 하고 있는데 네. 삼총사 서울 공연은 끝났고 이제 지방 공연 투어를 돌고 있어요. 익산, 대전, 부산. 네. 그리고 또 어디지? 고향은 했고. 원래 팬분들이 정확하게 더 알고 네. 계시죠. 삼총사와 클림트. 참 좋은 작품들이거든요. 삼총사와 클림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아 저는 아라미스 역을 맡고 있고 클림트의 역을 맡고 있어요. 뮤지컬 무대에서 또 현수 씨의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찾아가서 또 관람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자, 별이 씨도 또 준비할 12월에 네. 네. 소식을 좀 알려주시죠. 계획을. 알겠습니다. 12월에 이제 대학로 코데라 투홀에서 연극 우주비마이라는 연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극이에요? 네, 연극을 오. 하고 있는데 창작극이고요. 네. 거기서 휘봉 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노래를 안 하시고 이제 연기만 하시는 거예요? 네, 연기만 합니다. 오, 이야. 노래 없이 연기. 새로운 도전이신가요? 아니면은 원래 연극을 했다가 아. 한 6년 만에 다시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기대가 된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응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네,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태진 씨는요? 저요? 뭐 다른 일정보다 네. 사실 저희가 또 12월 24일날 포르테 디 콰트로 또 부산에서 크리스마스 공연을 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전에 또 구리에서도 함께하는 시간이 있는데 정확하게 날짜 좀 다시 좀 짚어주세요. 12월 24일은 그 네. 부산 공연이고요. 부산에서. 구리가 12월 27일이에요. 부산 네. 그때 만두 먹으면 되겠다. 그래도 되고요. 그러니까요. 좋겠다. 만두 드실 겸 우리 공연도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공연 응원하고요. 저희 LP 카페가 많은 분들이 또 찾아가시겠지만 다음에는 포르테 디 콰트로 완전체로 네. 훈정 씨도 같이 해서 그러면 또 오실 거죠? 어련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분들 보내드리면서 노래를 틀어드릴 텐데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포르테 디 콰트로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아쉬우시니까 네 포르테 디 콰트로의 LP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힐 더 월드 들려드릴게요. There's a place in your heart, and I know that it is love. And this place could be much brighter than tomorrow. And if you... It all.